안녕하세요. 훈입니다. 오늘은 포켓몬고 금속 코트를 이용해서 스라크를 핫삼으로 진화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속 코트 아이템 포켓스탑에서 제가 얻었습니다. 스라크는 제가 잡기가 힘들어서 85km를 걸어서 스라크 사탕 50개를 모았습니다. 자, 바로 진화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라크가 CP1386짜리 요거 진화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스트 기술은 아이언 헤드와 분리펀치입니다. 자, 사용해보자. 진화 제발 분리펀치 아이언 헤드, 분리펀치 아이언 헤드, 분리펀치 아이언 헤드 떠야 됩니다. 분리펀치 아이언 헤드, 분리펀치 아이언 헤드 스킬 떠야 되는데. 자, 제발 새로 도감 등록. 아, 깜짝빼기 떴네요. 아, 스킬이 망했군요. 자, 체육관에 가서 한번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핫삼. 아, 안타깝군요 이거. 자, 리아코. 강감찬 장군 동상이 보입니다. 리아코 빠니얼매 먹이고 슈퍼볼로. 하나 둘 셋. 강감찬 장군 동상이 보이는 이곳이 바로 체육관입니다. 제가 체육관 한번 깨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장조가 있네요. 무장조. 자, 무장조 망나뇽. 아, 핫삼. 아까 진화시킨 핫삼과 후시딘 물장난으로 체육관 털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 핫삼. 봤더라, 효과가 별로군요. 자, 기술 쓰겠습니다. 기술 깜짝빼기. 아, 기술이 쓰레기라서 약합니다. 깜짝빼기 엄청 약하네요. 역시 스킬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스킬이 쓰레기 나오면은 무장조 겨우 이겼습니다. CP가 500이나 차이 나는데 겨우 이겼네요. 깜짝빼기. 자, 숟가락으로 망나뇽 털겠습니다. 자, 기술 시작. 기압 기술. 와, 피하지 못했습니다. 물장난으로 보내버리겠습니다. 승리. 낙성대 표석 앞에서 승리를 냈습니다. 기력이 해보. 아까 기술을 피하고 했어야 되는데 기술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불해공략. 자, 망나뇽 1대1 대결. 후딘과 망나뇽 대결해서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술을 피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피할 때 좌우로 움직이면 됩니다. 자, 기술 쓰자. 기압 구슬. 이겼습니다. 1대1 대결하죠. 망나뇽 이기고 체육관에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체육관에 해피너스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해피너스 받고 포켓코인 받도록 하겠습니다. 훈토이
숍에 들어가면은 보너스 체크 있죠? 요거 눌러주시면 모레 500개 코인 10코인 받습니다. 40코인.